다음은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평가 척도인데요. 제가 앞서서 특히 임원 면접에서는 정말 솔직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행동 증거 명확도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존을 해요. 한마디로 그게 뭐냐? 물론 서류도 있고 필기 인성 검사지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차에 사람을 불러서 비교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아시아나항공, 우리 금호 타이어, 우리 금호 그룹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이 일치하는 사람들만 서류에서 이제 뽑은 거죠. 이 일치하는 서류를 실제로 이 사람이 일치하는지 한마디로 우리 아시아나항공의 입맛에 맞는 지원자들을 뽑았는데 이 서류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면접에서는 사실 자료가 서류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 대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단점으로 말을 할 때, 저는 단점이 우유부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이런 얘기를 말을 만약에 하신다거나 하면, 뭔가 이 사람 리더 역할 되게 많이 했고 되게 활달해 보이는데, 약간 세 보이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네? 진짜 단점이 아닌 것 같은데, 믿을 수 없어. 하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을 많이 봤는데 떨어졌다. 그리고 내가 면접 때 말을 분명히 잘했는데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행동 증거 명확도, 신뢰도 평가에서 조금 점수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걸잘 들어보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바로 이겁니다. 자, 조직에 적합한지. 그쵸. 조직에 적합한지, 열정적이고 집념 있는. 한마디로, 다른 경쟁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성실성, 근면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실하고 매일 꾸준히 규칙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한마디로 좀더 뜨거운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표현도 많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고, 좀더 본인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본인의 신념이 뚜렷한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무난한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시아나는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반면 대한항공. 수동적인 사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물론 어느 정도 능동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보다 더 높은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시아나는 좀 존중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직무적합도에 있어서는 지식이나 경험,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지 한마디로 영어 능력이라던가 그쵸? 영어 업적이면 영업에 관련된 소통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이 직무에 얼만큼 적용을 하는지 이거를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아는 척하거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항공업계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환학생 경험이라던가 이런 이런 경험들을 많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적용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전문성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적합도는 여러분들의 한마디로 자신감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막 나열하시기 보다는 경험을 들어서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팀생활 적합도는 사실 토론 면접이나 토의 면접도 보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본인의 역할 선정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론 면접이나 토의 면접에서도 역할 선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는 리더다, 팔로워다. 나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꼼꼼한 그런 잘 챙기는 사람이다. 나는 되게 카리스마 있게 이끄는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다라는 식으로 역할을 선정해서 그 역할에 대한 차라리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 면접을 피해갈 수 있는 그쵸?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개인성 지도, 포부.
이건 조직적 합조랑 같이 가는 건데요. 자기 개발은 다 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그 자기 개발이 그냥 본인을 위한 자기 개발인 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죠. 이 회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의 비전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장거리 노선을 좀 더 늘리고 기술적으로 좀 더 나은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언어 능력도 더 많이 쌓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항공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도 해볼 것이고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기술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위드 아시아나 항공 같이 갈 수 있는 비전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척도를 평가를 하죠. 우리 회사랑 잘 맞는지, 이 직무랑 잘 맞는지,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회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답변을 준비를 해보시고 이 네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구성을 해주신다면 면접을 수월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상위 개념은 솔직합니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